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릇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결정을 함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내와 해외에 있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두루 역사해 주심으로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안정이 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가정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 그들에게 복음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더욱 깨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에레미야의 그러한 심령을 저희에게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온라인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수양회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귀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또 은빛 장년회, 봉사회, 어머니회, 우리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정가정을 붙들어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일깨워주셔서 한 사람도 이뤄지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만 온전히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성경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좇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매주 봐야 되는데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뵙게 돼서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거에 우리 인천 계양교회가 과일 판매했잖아요. 참 고생스럽고 했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학예 수양회를 현장에서 하지 못한 것이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홈쇼핑을 볼 때도 저거를 살까 살까 말까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괜히 사놓고 또 반품하는 거 아니야? 또 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한 고민 때문에 여기 버튼을 눌렀다가 또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이것을 잘 산 것인지 잘못 산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홈쇼핑의 물건은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돼요, 안 돼요? 반품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그렇게 쉽게 반품이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를 선택을 하는 일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자녀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 또 이사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 교회를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또 직장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그럼 어디에 구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할 때에 가장 올바른 결정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올바른 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릇된 결정 말고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놓지 않으셨을까요?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릇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올바른 결정이다라고 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올바른 결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이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가족들의 영원한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오늘의 이 결정이 영원한 시간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결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실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올바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약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므리바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너희 형 아론과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에는 자기가 못 들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이 많은 백성들을 그럼 누가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인물이 누구냐면은 따라서 해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세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가 동시에 어떠한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또 올바른 결정을 할 때에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우림 판결법에 따라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일을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제사를 드리는 일도 모세가 했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삶도 같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원화시키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에도 정치는 따로 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선지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7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21절에 보니까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요. 자,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림의 판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차돌과 같은 그런 돌멩이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돌멩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또 하나의 돌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장기 한 판 둘까? 자, 우리 오목 한 판 둘까? 바둑 한 판 둘까? 그러면은 바둑판만 가져와요? 바둑알도 가져와요? 같이 연결되어져 있죠? 그럼 우림, 그러면은 우림이라고 하는 차돌과 같은 것과 그리고 둠밈이라고 하는 이 차돌과 같은 돌멩이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아 있지만은 이제 제비를 뽑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묻고 난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 안에 이제 호주머니처럼 생긴 곳의 안쪽에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데 손을 넣어서 하나를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림이 빛이니까, 빛을 상징하니까 이 우림이라고 하는 그 돌멩이가 나오면 그 일을 행하라 라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둠밈이라고 하는 그 뜻은 완전하다, 또 거룩하다, 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어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둠밈이 나오면은 이제 그 일을 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 그 안쪽에 두 겹으로 되어져 있는 천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항상 우림과 둠밈, 이 두 개의 차돌과 같은 것을 항상 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그것이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기도를 드린 뒤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물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7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요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좇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저 봐보세요. 여호수아가 가장 지도자로서 최고 위치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적인 그러한 권위보다 그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제사장의 그 권위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본질의 의미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중간 역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역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은 제사장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예, 거룩한 자가 소유하고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신명기 성경 33장입니다. 신명기 성경 33장 8절 신명기 성경 3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자,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따로 빼어낸 지파가 레위 지파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주의 둠밈과 우림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중반절에 보니까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거룩한 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거룩한 자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제 또 다른 거룩한 자가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이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이것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놀라운 특권이죠. 근데 이 특권이 이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손을 넣어서 답을 결정을 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직무유기죠. 그리고 특권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신약 성경 379페이지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구약 시대의 많은 직분 가운데에 어떠한 직분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림과 둠밈은 레위 지파 속에서 경건한 자인 대제사장이 항상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에 올바른 결정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그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바로 이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영원한 시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간혹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먼저 교제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일은 시작은 돼버렸고요. 이제라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묻지 않고 올바른 결정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은 다시는 그런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우림과 둠밈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우림과 둠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듣는 가운데에 또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또 간증을 듣는 가운데에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림과 둠밈으로 하라는 말씀 자체도 없고 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아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된 우리가 또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물을 때에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격까지 얻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이름이 그 이름을 통해서 응답이 됐을 때 누구에게 영광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연거푸 1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접어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대천에 있을 때 제가 그 사과나무를 좀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자, 사과나무 지나갈 때마다 제가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예. 꽃 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제 손톱만하게 이제 열매가 맺혔어요.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이야, 점점 커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탐스럽게 됐는데, 오늘 봤더니, 아침에 봤는데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모르죠. 그것 때문에 CCTV를 돌려볼 수도 없고 이 열매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무엇을 맺게 합니까?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항상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하나님께 구해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우유라고 하는 것이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저는 한 병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도 한 병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욕심이 나가지고 이것을 500병, 1000병 이렇게 가지고 가보셔요. 집사람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그럼 이제 이 500병, 1000병이 남는 거를요, 버려야죠. 팩을 또 물로 씻어야죠. 분리수거해야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도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6장도 연결돼서 나오는데, 16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결을 할 때에 우림 판결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접어보셔요. 왜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지 않고 우림이라고 하는 그런 판결법을 통해서만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초기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날짜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며칠 전부터 징조가 나타나는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임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백성들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거리에서 노란불에 딱 지나갔는데 바로 그 앞에 경찰차가 딱 서 있으면 떨려요 안 떨려요? 엄청 떨리죠. 잡으려나? 잡으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빛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바로 심판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달받아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 재정 일혼 하에서 재정이 이혼화가 된 겁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은 이제 엘르아살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는 우림의 판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통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겁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이 정말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구나. 그리고 기회구나. 특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아멘하는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된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애굽기 또 2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중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요. 대제사장이 의복을 갖추고 가장 겉에 이 조끼처럼 이렇게 입는 것이 있는데 그 곳에 이제 판결 흉패를 어디에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슴에 붙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판결 흉패의 이 모습이 두 겹으로 되어져 있는 호주머니처럼 생겼는데 앞쪽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 뒤 안쪽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차돌과 같이 생긴 이 두 개의 돌멩이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늘 이것을 가슴에다가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가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가슴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사랑의 기초에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뭔가를 물었는데 둠밈이 나왔습니다.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것 또한 사랑의 시작에서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혹 내가 기도를 했더라 할지라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시잖아요. 참신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신의 증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성경 10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10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 1067페이지입니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한 분이신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참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살아있고 영원한 왕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의 능이 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신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참신이라고 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 또 하나는 하나님같이 전능하신 분이 없는 겁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5절입니다. 욥기 36장 5절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경이,
진흥이 무궁화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겁니다. 사람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릇된 길인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이것이 그릇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옳은 길이었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러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은 미약한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전능하면은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세리가 그 많은 죄를 범하고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한 강도가 그 많은 죄를 범하고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주인임을 고백하고 나와왔을 때 받아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만이 온전히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갈라디아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인 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르아살에게 여호수아가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물으라 이렇게 명을 했으면 부탁을 했으면은 엘르아살은 우림의 판결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묻지 않아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그때 묻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아들이 묻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운동화가 좀 많이 낡아서 하나 사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죠?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부터는 안 물어봐요. 구두 살 때 아버지한테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봅니까? 돈이 있거든요. 돈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새신자일 때,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봅니다. 자기 배를 한번 살짝 때려봐요. 뭐가 불러요? 배에 기름이 끼었어요. 배에 기름이 끼면요, 누구 말을 안 들어요. 나도 먹고 살만하다 이겁니다.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 극히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면 안 묻는 거예요. 어려움은 묻습니다. 또 살만하면 안 묻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기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죄와 멀어지는 기질이 있는 게 아니라 죄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러한 기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고 어떠한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물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던 적도 있지만 묻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한 번에 묻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 잘못해 가지고 골치 아픈 일이 많은 경우 경험이 있으시죠? 심지어는 법원에 가기도 하고 경찰서에 가기도 하고 사이가 막 갈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교훈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호수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성경 여호수아 9장입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제 여리고성도 함락을 하고 아이성도 이제 함락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런 승전보가 들리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원래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 바다를 통과해 가지고 건너온 민족이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이 기브온 족속은요 참 얍삽해요. 딱 보니까 아무리 대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에게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딱 판단한 겁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꾀를 낸 거예요. 어떤 꾀를 내냐면은 3절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라고 됐죠. 딱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온 가죽 부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날과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다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낡은 것, 오래된 것 이렇게 되겠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먼 지방에서 오랫동안 여행을 한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가끔 교회 있다 보면은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성남까지 가야 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돈 만 원만 주시면은 너무나 좋겠다고 제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 그러냐고 하면서 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위에 교회를 또 가는 거예요. 차 속았구나 싶은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이 꾀를 내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한 사흘길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깨닫고 야 우리가 화친을 청하자. 그리고 여호와에게로부터 맹세를 받으면은 그들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꾀를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호수아입니다. 얼마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예요. 물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 기브온 족속이 왔을 때 물어봐야 됩니까? 안 물어봐야 됩니까? 뭐라고요?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으면 제가 이 본문을 안 찾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먼 지역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약조를 좀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왠지 찜찜한 거예요. 너희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여기 좀 살짝 의심을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이를 들으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기분이 더 좋았겠죠? 승리한 것이고 그 리더의 역할로 여호수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1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계속 종이니 종이니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이 엘르아살이 있고 우림의 판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림과 둠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봐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스스로 제가 그릇된 길을 가고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들을 뭐하리라?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살리리라라고 약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훗날 큰 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리앗 야름이라. 3일 만에 가서 봤더니 자기하고 약조했던 그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이미 살리리라 여호와 앞에 맹세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브온은 지혜롭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지혜롭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이지는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긷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주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거는 누가 봐도 공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예답이 신명기 9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게 되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징벌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악하고 불순종했을 때에는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힘들게 한다. 뭔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나라를 징벌하실 때 그냥 계산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다른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시는 그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불러 죽이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현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역사 가운데 어떤 제국이 너무나도 극악무도하게 큰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시고 그 때로는 그 나라를 소멸시켜 버리잖아요. 자, 이런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수아는 살리리라. 그들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맹세하게 됐으니 이게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다윗 때예요. 이상하게도 다윗이 특별하게 죄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3년 연속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 일이 어찌민고 싶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울 왕이요.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수아 때에 죽이지 말고 살리고 이 물 긷는 자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3년 동안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기부원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만 해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구약성경 500페이지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부온 사람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사울왕이 범한 거예요. 2절입니다. 기부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기부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거를 해결해야만이 기근이 끝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잘한 것은 다윗이 그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은 것은 잘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어찌 미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온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가족에게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다윗 때에 3년 기근이 있었다. 그 원인이 사울에게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이 기근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온 사람에게 물으니까 우리는 금과 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모함해서 죽였던 사울 왕의 일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7명을 달라고 합니다. 그 7명을 내어줄 때에 이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이제 이 요나단과 약조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빼고 나머지 7을 내어주게 돼서 그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이 일은 해결이 되기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4절입니다. 기부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결국은 이 사건이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러한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봐보시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올바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다윗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깨뜨려버리는 이런 아픈 사건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것이 마음 가운데 다 박혀 있었을 때, 중요한 일이 특별히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또 올바른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성경 30장입니다. 구약 성경 999페이지 이사야 성경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남유다가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공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계속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일이 어찌미니까, 다윗처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묻지 않는 것도 죄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지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남은 시간은요, 이제 좀 좋은 예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또 긴박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굴까요? 처음 이름의 시작은 다로 시작해요. 뒤에는 윗이에요. 누굴까요? 다윗이. 근데 그 이름 속에 윤종현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묻고 정말 올바른 길을 가보려고 노력하는 그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9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궤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이 판결 흉패가 어디에 붙어 있었냐면요, 이 에봇에 함께 이렇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이 말은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계속해서 추격해 오는데 현재 다윗은 그릴라 성에 있었습니다.
근데 근리상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은 잘못하면 근라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황무지로 도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황무지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물어봅니다. 아, 성에 지금 있는 게 얼마나 편한데 굳이 황무지로 가냐 이거예요. 떠나는 것을 왜 묻냐 이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어떤 육신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에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온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어딥니까?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항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훗날 왕으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훈련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역경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당연히 오는 겁니다. 이것이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낙담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은 다윗의 삶 속에 많은 소개할 것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던 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빼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빼면 내가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이 정말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묻고 올바른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길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소원이라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추격해오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짐을 챙겨서 황무지로 도망가는 그 시간이 촉박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올바른 결정을 한 후에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이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동차 시골에서 운전하고 가시다가요 가로등도 없을 때 라이트를 한번 끄고 한번 가보세요. 아마 1미터도 못 가세요. 브레이크를 밟게 될 거예요.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맡아서 수고하는 일꾼들과 의논하고 또 구역의 구역장님들과 의논하고 그렇게 쭉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의논하고 상담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제가 쭉 기도하고 해왔는데 A라고 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이 걸려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팽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허락하신 길로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우림과 둠밈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은행을 털고 싶습니다. 제가 은행을 터는데 새마을 금고를 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걸림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하면 되겠어? 뭐 돈 가지고 와서 뭐 할 건데? 계속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학위 수양회 때 A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와서 B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C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저한테 왔는데 일곱 번째 온 거예요. 자매님 마음에 걸려요 안 걸려요? 그거 하는 것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근데 왜 그렇게 상담을 하고 다녀요? 하고 싶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셔야죠. 맞고 잘 해야죠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는 아는 겁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밀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찬양 제목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입니다. 제가 이걸 어제 이제 혼자 이렇게 불러보는데요. 그렇게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슴속으로는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끄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떠내려가 버리면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성도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이 무엇이냐?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잃어져 있는 영혼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잘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재판하는 낭실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도망갈 수가 있어요. 붙잡아오지 못하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모든 사람이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을 살리는 그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이것 같이 고귀한 기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해보고 가족들끼리 또 의논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전도연하고 의논해보고 그 가운데 결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 일을 실행해보시라 이겁니다. 그 다윗은 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왜 다윗은 계속 기도했을까?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 묻고 갔더니 하나님이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물은 사람은 또 묻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길을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큰 곤란을 당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반면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또 응답을 받고 물음으로 훗날 유다지파의 왕이 되고 또 열두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준비를 행함으로 기약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저희들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된 영혼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천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